촛불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도덕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조국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자녀 황제 유학으로 낙마했습니다. 황제 유학 정도가 지금 유가 아니죠. 조국 교수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실히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요 법무장관 자격 없습니다. 뭡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 앞에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었다면 학업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했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직장에 딸이 입학 원서를 내는데 지원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 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마음이 불편하다. 환경대학원에서 부산대학 의정원으로 가기로 해놓고 장학금 400만을 받았습니다. 펀드를 딸에게 5,000만 원 넣어주는 그런 집안입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 사회의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산업혁명 문제 생긴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적 약자요? 노동자와 함께 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받아야 될 그 400만 원을 의전에 가야 될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서울대학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요? 말씀하세요. 그게 촛불 정권이 만든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잣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짧게 한마디 할게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비법적 문제를 따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국민의 민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나눠서 살펴보자는 건데 현재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 7대 비리 공직자 결격사의 7대 비리 있지 않습니까? 이 7대 비리라는 게 병역 기피. 아쉽게도 전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장관께서는 병역을 안 가셨어요. 병역 기피 없습니다. 세금 탈루 현재까지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재산 증식 사모펀드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 없었습니다. 일부 얘기하는데 위장전입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요. 연구 부정행위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확인했고 버클리대학에서도 확인해서 소위 저 논문 표절이라든지 연구윤리 위반행위 없었고요. 음주운전 당연히 없고 성 관련 범죄 미투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흔히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됐던 7가지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일부 반칙과 특권 그다음에 이분이 조금 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권 출범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정권을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조국 교수입니다. 이분의 도덕성 잣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다?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가장 높은 정도의 도덕성이 있어야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라를 바꾸겠다면서요. 다른 분들도 저는 없어. 예. 저는